자유한국당의 몽니가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습니다. 얼마 전 국회 소집해놓고 돌연 노숙단식에 돌입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는 특검을 받아주지 않으면 천막농성, 단식투쟁, 모든 것을 다 접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. 응? 단식 그만하시면 좋은 거 아닌가? 그죠?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식 그만하시는 게 좋죠. 근데 보통은 안 들어주면 무기한 단식한다 이런 게 정상 아닌가? 아무튼 요상합니다. 아무래도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건으로 단식하고 그러니 여론도 영 안 좋고 그냥 그만두긴 좀 내세울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아우 그만 좀 놀고 일 좀 하시죠. 국회 처리해야 할 게 산더미 아닌가요?